심찰리님이 축구용품의 끝판왕이 축구화가 아니었다. 난 아직 가수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, 예. 축구화는 사실 티가 안 나요. 운동장에 신고 나가면.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, 몇 개 되지도 않고. 근데 생각보다 트레이닝 킷은 팀별로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, 제품이. 컬러가 훨씬 더 다양하고, 그리고 눈에 잘 띄죠. 그래서 사실은 축구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장비빨에 빠진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역시 옷이 화려해야 돼요. 패션의 뭐 완성은 신발이다, 양말이다, 뭐 넥타이다, 밴드다, 뭐 벨트다, 뭐 시계다, 뭐 온갖 얘기가 나는데 어쨌거나 옷을 잘 입어야 돼요. 예, 그게 실례예요.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잘 입어야지 신발도 빛이 나고 시계도 빛이 나지. 저처럼 옷을 뭐 허접하게 입고 다니면 뭘 입어도 안 어울리고 명품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장비를 잘 착용한 것처럼 안 보이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옷을 잘 입으시라. 그래야지 축구장에서도 빛이 난다. 머리가 아니라 본인의 후광이. 하여간 그렇습니다.